자, 이제 내일장의 투자 전략, 내일은 쉬시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흐름들을 봐야 될 텐데, 그러니까 내일을 우리가 쉰다는 게 지금 아무래도 미국 증시 반응도 봐야 될것 같은데, 우리는 이것을 그 다음날 바로 반영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오늘 좀 추가적으로 좀더 약세가 더 나오는 것인지, 아무튼 오늘은 마감으로 갈수록 계속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물 쪽에서의 매도세는 좀더 강해지고 있네요. 14,000 계약까지 지금 이제 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 어떤 이슈들을 점검을 해봐야 되는지, 아무래도 미국 쪽에 좀 지표가 영향을 끼친 것 같아서 어떤 이슈들을 좀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ISM 제조업 지수가 좀 부진하게 나왔던 만큼 다시금 이제 연준의 스탠스에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밤에 발표될 ADP 민간 고용이나 이번 금요일에 발표될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최근 미국 지표들의 좀 특징을 살펴보면 고용 지표나 소비 지표는 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는 반면에 생산 지표가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사실상 이제 연준도 약간 금리 인하에 대해서 엇갈리는 의견을 좀 보였던 점이 그러니까 특징적이었습니다. 소비 지표는 괜찮은데 제조 쪽의 움직임이 안 좋은 거죠? 생산 네. 쪽이니까. 뭐 생산 지표들이 뭐 전월에 약간 뭐 기저나 이런 거에 있어서 사실 소폭 반등을 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좀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뭐 이제 결국은 이제 뭐 생산 지표가의 둔화가 좀 소비 지표가 아닌 이제 뭐 고용 지표들이 다소 조금 부진한 흐름을 좀 동반하는 흐름을 보였어서 사실 생산 지표 부진에 따른 이제 좀 고용 지표 둔화 우려가 조금 부각이 되고 있어서 일단 뭐 ISM 제조업 지수도 부진하고 고용 지표도 만약에 부진하다라면 10월 이제 FOMC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느냐 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좀 관심을 좀 크게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단 생산 지표의 좀 부진과 비농가 신규 고용이나 민간 고용이 좀 어떻게 발표가 네네, 될지에 고용 지표 대해서 봐야겠네요. 이번 주에는 좀그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것 같고 만약에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비농가 신규 고용이 이제 14만 명 증가로 이제 전월 대비 좀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는 있지만 만약 이게 이제 ISM 제조업 지수처럼 크게 하이를 한다거나 조금 뭐 부진하다라고 판명이 날 경우에는 또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가 좀 부각이 되면서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하 기대가 또 부각이 될수 있어서 계속해서 미국의 지표를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것 같고요. 네네. 일단 이외에 저희 이제 목요일 뭐 이제 한국은 휴장이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목요일에 발표될 이제 공장 수주나 미국의 ISM 비제조업 지수도 네, 조금 서비스업 관심을 지수. 네. 가져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뭐 제조업 지수가 부진했던 만큼 뭐 IS 뭐 비제조업 지수도 조금 부진하게 발표가 된다라면 뭐 경기 둔화 우려나 아니면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다소 함께 좀 강화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계속해서 미국 쪽 지표에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것 같고 또 3일에 이제 유로존의 소매 판매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뭐 계속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이 금리를 안에서 달러가 강세가 보였다라는 얘기들을 좀 보이면서 사실 달러 강세에 되게 민감한 흐름을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유로존 지표가 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유로 달러 환율이 이제 영구 달러 선까지 내려온 네. 상황인 만큼 유로화가 또 추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을 또 사실 배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소매 판매 지표나 이제 유로존 쪽의 이제 지표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달러의 추가 강세를 좀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도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달러가 약하고 싶어도 그 다른 데가 더 약해 버리니까 네. 강한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죠, 사실. 그러니까 사실상 최근 달러 강세는 뭐 미국의 이제 상대적인 펀더멘털의 양호함이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일단은 미국 경기가 사실 모멘텀이 좀 둔화가 되고 있지만 다른 국가들의 모멘텀이 조금 더 빨리 위축이 되면서 계속해서 달러 쪽으로 좀 수요가 몰리는 것 같고 이는 결국 이제 안전자산 선호에서 기인이 된다라고 보는 만큼 사실 달러가 아마 올해에는 이제 강보합권에서 계속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렇게 된다라면 이제 달러 약세 압력을 계속해서 좀 언론을 통해서 표명을 할것 같고 또 이에 대해서 이제 연준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주목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경기 둔화와 관련된 우려감이 좀 작용이 되면서 달러의 강세와 유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환율 원화도 1,200원 이상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항상 경기 둔화의 모멘텀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경기 둔화 관련된 우려감이 좀 많이 시장에서 부각이 될 때라는 점. 그러고 나서는 항상 중앙은행과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주목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흐름들을 살펴보시면서 소식들도 한번 챙겨보셔야겠네요.